언론이 관음증을 가진 게 아니라 자기가 노출증에 걸린 게지. 휴가에 관용차 사용한 게 뭔 자랑할 일이라고.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게 장관이 사적 휴가에 관용차를 사용해도 언론이 침묵해주는 나라 만드는 거. 그냥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끝낼 일을 뭘 잘했다고 불필요한 소음을 만들어내는지. 이게 이 정부 사람들이 앓는 고질병이에요. 잘못을 하고도 인정을 하지 않고 그걸 숭고한 개혁질이라 우겨대는 것.